점심이 보고 삼겹살 먹었잖아. 먹었어? 먹었어. 먹었잖아요. 언니가 제일 많이 구웠잖아요. 네. 왜요? 또? 저한테 한 두 주 전. 저기요! 두 주 전부터 오빠 나 다이어트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예민하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밤에 준비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. 밤에 야식을 시키더라고요. 설거지 먹었어. 아니, 술도 한잔 하고, 한잔 꺾고. 기본이죠. 아니, 도대체 언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지? 기억 안 나요? 지한파산 좀 늦게 왔잖아요. 그랬더니 네. 얘기를 하더라고. 그럼 우리 좀 기다렸다가 좀 나중에 그거 되잖아요. 네. 선생님, 다음 사람 오니까요. 옆에 있는 불판에 꼭 구워주세요. 네. 끊기는 거 싫어요. 고기 끊기면 맛없어요. 아, 이 사람, 이 남매 왜 이래? 자, 오빠 잠들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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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아주 그냥 선수예요, 저 봐요. 뜨거울까봐 미리 꺼내놓는 거 맞아요. 맛있어. 아, 맛있겠다. 아, 진짜 죽겠네, 이거는. 아, 저는 좀 이렇게 그 장기 쪽이 맛있더라고요. 장기가 맛있다. 내장이 맛있다. 장기가 맛있다. 장기라고 얘기해서 무섭네요. 장기 좋아해요. 아니, 손톱도 좀 기시고 그런 말 하니까 좀. 고기 없어. 염통, 간, 막창도 맛있고 대창도 맛있고 천엽도 맛있고. 사람이 전골 나왔습니다. 뭐야, 또 시켰어. 왜?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, 여기. 아, 아유, 야, 난 몰랐다. 네, 오, 네.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와, 미쳤다. 아, 맛있겠다. 아. 백종원 씨 못지않게 잘 드시는. 내가 지금 느낌이 고독한 미식가예요. 그래. 머리 잡고 있는 거 봐. 머리가 지금 거슬리게 잡혔어, 지금. 정말 옷은 탁월한 선택이었네. 얼마나 더워 보이냐? 곱창기름 튀면요, 되게 따가워요. 아, 그만 먹는 거예요. 내 살이 튀면요. 끝나고 밥 볶아. 사장님, 볶음밥 하나만 볶아주세요. 네. 그래. 네. 얘기하자마자 바로 하네. 네. 아유, 웬일이야. 죽겠다, 진짜. 아니 근데 진짜 이 너무 떠졌다. 아, 너무 죽겠다 진짜. 이거 고문하는 거야 이거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눌러야지. 눌러야지. 그렇지. 이때 알잖아. 눈치 없이 한 사람 뜨는 사람이 진짜 숟가락 치고 싶어 진짜. 아. 먼저. 아유, 웬일이지. 죽겠다 진짜. 와, 미쳤다. 지금까지 봤던 먹방 중에 지금 제일 먹고 맞아요. 지금까지. 어. 나는 뒤 전신 아로마 번호 외웠어. 저기 아로마 번호. 저기 전화하자고. 아로마지만 전화하자. 저 앞에 곱창집 PD고. 이제 알려줘요, 좀. 와. 사장님이 이날 2인분을 시켰는데 거의 3인분을 갖다 주셨어요. 거의 주먹밥을 먹고 또 볶음밥을 또 따로? 아이, 그건 따로지. 한 5인분 드신 거네, 그럼. 네. 또 멤버들 데리고. 아, 그러세요. 네. 네. 언제든지 오세요. 아, 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말 왜 저런지 진짜 걸그룹이에요. 아, 내 친구 보는 것 같아요, 약간 느낌. 또 오겠습니다. 네.